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. 훅 들어오지 말랬으면서. 그래서 싫었어? 난 좋았는데. 아유, 갑자기 산책해야 되니까. 아, 좋다. 이 아니야? 아니 그 뒤로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살짝씩 뛰어보세요. 제자리에서? 그리고 절대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쭉쭉. 쭉쭉. 이렇게.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 이렇게. 뭐야? 그거 뭐 오멘지만의 노하우인가? 그렇죠. 때릴 테면 때려봐라. 네 가지 지나 네 가지 지나.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역전의 펀치. 기회를 노리다가 역전의 펀치. 오, 작가님 주먹 살아있네. 아, 나 수강료 엄청 비싼데. 말만 해, 뭐든. 작가님. 내일도. 모레도. 1년 뒤에도. 오늘처럼 계속 좋아해 줄 거죠? 좋아할 거야. 끝까지. 하얀 옷 입은 남자, 교통사고, 다 모르겠어요. 작가님 말을 들어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도 여전히 안 믿겨요. 근데 작가님 마음 믿어요. 남은 시간 슬퍼만 하다가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려고요. 잘 사귈 때는 온 세상이 그 사람으로만 보이고 채워지잖아요. 그러다 헤어져서 못 보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.
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마음은 남는 거니까. 미안해. 작가님이 왜 미안해요? 어떻게 해도 끝은 바뀔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지금만 생각해요. 지금은 내 옆에 있으니까 주인님 허락 없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되죠? 커피 타는 거고? 모닝커피 대령님 향 좋지? 작가님 향기만 못한데. 아 이놈의 행경 뭐 왜 이렇게 수축을 해대? 잠깐 숨 쉬지 말고 멈춘 상태로 침 꼴깍 삼켜봐요. 안 되는데. 왜 안 되지? 아 제대로 숨 쉬지 말고 커피 마셔봐요. 멈췄다. 왜요? 씻으려고? 아 지금 말고요. 무슨 생각하는 거지? 일어났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야? 뭐야 진짜. 뭐야 진짜.
그리고 다시 우리가 만났던 봄이 또 찾아오고 계절이 돌고 돌아 몇 번이 바뀌는 동안에도 우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게 되지. 근데 작가님은 왜 안 사라지고 우리가 같이 있는 건데요? 사실 그날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든. 사랑을 안 하면 살아있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. 뭔 엉뚱한 소리야. 나 죽는다며. 넌 지금부터 49년 뒤에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거야. 어, 뭐라고? 하필 그때 새들이 지적이고. 넌 지금부터 49년 뒤에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거야. 길고양이들이 울어서. 어, 야, 다시 말해봐. 못 들었어. 넌... 어, 내가 언제 사라진다고? 49년을, 49일을 잘못 들은 거야. 내가 뭐 언제 사라진다고? 덕분에 우린 49년을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었어. 마음에 들어요, 그 엔딩. 이제 뭐 하고 싶어?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고 싶어요. 난 얼굴 보고 싶어. 고마워. 그날 금진데. 한 번만 하게 해주지. 딱 한 번만 봐줄게요. 고마워.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. 고마워. 한빛의 인간 만들어줘서. 고마워. 사랑을 알게 해줘서. 고마워. 내 인생에 주인님이 되셔서. 사랑해. 사랑해, 오지. 보고 싶으면 나 작가님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?
잠깐만. 미소. 미소.